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그 현장에 이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친 상춘객들, 흥겨운 노래소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무대를 즐깁니다. 쉬는 날이길래 남한상풍에 우연히 왔지만 아주 몸을 들썩이게 하는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무대 주변은 어느새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한국 가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무대. 트로트가 좋아 노래를 시작한 전국의 가수들이 자신들을 알리고자 재능 기부로 마련한 무대입니다. 50여 팀의 가수들은 자연을 배경 삼아 즐거운 트로트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네, 오늘 가요 무대를 통해서 하루 즐겁고 추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한번 즐겁게 보시고 좀 즐기면서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가창력으로 더위마저 잊게 한 가수들의 공연. 가요 콘서트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무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BC 뉴스 이유라입니다.